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윤형주 작사 작곡 노래인 바보입니다. 윤형주 씨가 이제 트윈폴리오 활동을 접고 솔로로 데뷔하면서 발표했던 좋은 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죠. 제가 집필하는 곡 포크송책 2권에 들어있고요. 5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전주 네 마디는 솔로로 편곡을 했고요. 전체 부분에 이제 적당한 추임새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. 윤형주 씨 노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보를 쭉 진행을 해 봤습니다. 전주와 관련된 설명을 우선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. 자, 처음에 이제 준비를 미리 왼손으로요, 악보에 있는 것처럼 C 코드 중에서 5번 선 도, 4번 선의 미,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멜로디에 해당하는 솔, 이세 개가 필요하죠. 이렇게 미리 눌러 놓은 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도와 새끼손가락 눌러 도, 솔두 개, 그죠? 그 다음에 미, 솔. 그리고 이제 솔을 떼고 미가 나오겠죠? 네. 여기까지 도미는 눌러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음을 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. 네, 그리고 이제 떼면서요. 파, 솔, 자, 그리고 쭉 조금 빠른 이동이 필요하겠습니다. 8플랫 도까지 이동을 하고 이제 집게손가락으로 2번 선의 5플랫, 그래서 미와 1번 선 8플랫 도를 두 개를 재빨리, 그죠? 네, 눌러줘야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해보면요.
소리에서 끌고 가는 소리. 이게 나도 굉장히 이쁘게 들리겠죠? 네, 그리고 이제 시와 솔에 손가락 두 손가락을 바꾸면서 재빨리 3도 겹음이 되겠죠. 시, 솔. 그리고 두 칸 그대로 내려오면서 가이드라인을 써주시고 라와 파 연결해 보면요. 네, 두 박자씩이니까 이렇게 좀 비브라토로 흔들어 주면서 곡이 좀 떨림이 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 다음 마디. 네, 여기가 조금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하겠습니다. 멜로디는 시도레 시도레 이렇게 나가는데요. 반주가 2번선 3번선 개방형이 이제 붙어 있죠. 이렇게 처음에 엄지를 이용해서 세 줄을 엄지, 집게, 중지를 이용해서 그죠?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. 이제 이 세 줄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3번선과 2번선 개방 굳이 안 쳐도 음악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그죠? 물론 칠 수 있다면 더 좋겠죠. 예, 전부 다 1번, 2번, 4번 이 세 손가락이 할당된 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없겠습니다만 조금은 순발력이나 반응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진행이 되겠죠. 네, 여기 이 부분을 할 때 이제 오른손의 테크닉은 피킹이 아니고 이제 핑거링이니까요. 손가락 두 개 혹은 세 손가락을 적절하게 교대로 우리가 교호주법이라고 하죠. 교대로 칠 수 있다면 좀 더 움직이는데 벅벅대지 않고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마디에 시와 솔 3도 겹음으로 이제 그리고 파와 라 그대로 그 다음에 솔 그대로 내려가고요. 미 그 두 손가락 그대로 내려가서 파. 자,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악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. 맨 마지막에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겹음 시와 솔 중에서 아래 음입니다. 이제 왜 동그라미를 쳤느냐 하면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디 넘어오면서 두 겹음을 치려고 하면 마지막 음인 이 도를 빨리 내려와서 솔을 짚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음이 빨리 끊어져 버리겠죠. 이렇게 그죠? 네, 이게 이제 음악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솔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시만 도에서 시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고요. 아니면 조금 더 손가락의 테크닉이 자신이 있는 분은 여기 이 도를 2번이 아닌 3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그럼 2번 손가락이 남죠. 그리고 이 3을 들면서 이제 들어도 이제 들면서 도가 오기 때문에 그죠? 이 소리 오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와 다르죠. 이거와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왼손의 기본 테크닉에 들어갑니다. 이 연습을 이 부분만 좀 떼내가지고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셋째 마디의 도는 3번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2번으로 솔을 누르는 문지의 융통성이 필요하겠고요. 또 다른 한 방법은 이제 2번을 쓰더라도 2번 떼지 않고요. 2번 손가락을 한 칸 미끄러지면 시가 되죠. 그리고 3이 들어오면 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두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을 쓰든지 중요한 것은 음의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.
그게 음악적인 용어로 레가토, 부드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탁 음을 끊을 수도 있죠. 스타카토라고 해서.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 네 마디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요.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